나 오늘 갔다 올게. 아빠 또 놀러 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랑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쉽고, 람보르기니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카 운행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용차 모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편하고 제 생각에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충분히 그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페라리 차량의 디테일링 세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곳은 디테일링 세차라고 부르고 어떤 곳은 프리미엄 세차라고 부르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가격은 뭐 5만원부터 뭐 20만원, 30만원까지. 아직 람보르기니에서 페라리로 자동차를 옮겨 탄 뒤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행 모드는 웹 모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실험을 하려고 일부러 약간 골목길 같은 곳으로 왔는데요. 요 정도 방지턱은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요 에어서스를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공사 아니야. 대전이긴 하지만 꾸불꾸불한 도로예요. 근데도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잘 진행을 합니다. 람보르기니 브루시엘라고 같은 경우에는 유턴을 하려면 3개의 차선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그냥 다 돌릴 수 있어요. 사실 경차만큼의 회전 반경은 아니지만 일반 승용차만큼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다던가 좁은 골목을 다닐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승용차 같아요. 많이 타보고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냥 승용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족감은 람보르기니가 더 많았었어요.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 퍼포먼스, 감성. 근데 이 페라리를 타보니까 이 페라리도 좀 정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페라리 감성도 있는 것 같아. 페라리만의 그 F1 기술이 집약된 그런 감성.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아니에요. 옛날 주파수 라디오 맞추던 그런 아날로그 감성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돈을 벌면은 무조건 차를 샀었어요. 엔트리급 스포츠카부터 슈퍼카까지, 뭐 자칭 말하는 뭐 슈퍼카까지겠지만 타봤기 때문에. 근데 또 차를 타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노는 거에도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썰이 있습니다. 뭐 동호회 썰, 뭐 클럽 썰, 뭐 차 타고 여자 만난 썰, 그런 썰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채널을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량 이야기는 그만하고 세차장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입니까?